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49년 수제 햄버거 2대손 오충호 안홍래 씨. 100원으로 시작했거든요. 69년도에 100원으로 시작했는데 그 당시는 진짜 우리 어린 시절에는 계란도 못 먹었으니까. 미군 부대에 셰프로 근무하던 시아버지가 처음 시작한 가게. 지금도 개업 초기의 흔적이 주방 구석구석 남아 있습니다. 아, 이거는 오븐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가 두꺼워서 잘 안 익을까 봐 저희가 뚜껑을 덮어서 익히고 있어요. 못 쓰는 것 같은데? 오래된 거죠, 오래된 거. 아, 진짜요? 예, 오래. 얼마나 오래? 이것도 우리 집 역사랑 똑같죠? 예. 이 직기류 여기 있는 철판 이것도 우리 집 개업할 때 똑같이 만들었던 거. 아버님이. 어머나, 아버님이 만들어서 시작하신 거. 뜨거우실 텐데. 시아버지의 손맛 그대로를 익기 위해 똑같은 모습, 똑같은 방법으로 햄버거를 만들고 있답니다. 49년간 변함없이 만들어온 패티 위에 달달한 케첩과 신선한 양파, 토마토, 양상추를 올려주면 보기만 해도 배가 든든한 햄버거가 완성됩니다. 뭐야, 햄버거 왜 이렇게 싶어? 옛 방식 그대로 고수해온 고집은 자연스레 맛으로 이어집니다. 딱 옛날 맛 그대로입니다. 계속 변하지 않아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락거리고 내 집 같을 때지만 옛날에는 미국 분들이 많이 와 있다 보니까 그 사람들 맛에 또 잘 맞아줘야 되니까 그쪽에 좀 가깝게 한 맛이 전해오는 것 같죠. 한결같은 맛의 비밀, 바로 패티에 있답니다. 계속 뭐. 49년 전 처음 만들었던 레시피 그대로 만들고 있다는데요. 저희는 100% 소고기로 하거든요. 100% 소고기, 돼지고기 하나도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100원의 소고기 햄버거를 먹을 수 있다는 게 옛날에 계란 넣고 그런 햄버거를 못 먹죠, 옛날에는. 소고기도 비쌌는데. 달걀, 빵가루, 후추, 마늘을 넣고 패티가 잘 뭉쳐질 때까지 반죽을 해줍니다. 툭툭 쉽게 반죽하는 것 같지만 다 기술이 필요하답니다. 슬슬 해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이게 힘이 엄청 들어가요, 이게. 그래서 힘들어요. 반죽이 다 끝난 패티는 둥글게 모양을 잡아줍니다. 와, 두툼하네요. 엄청나게 되고 있는 거예요? 손으로 하도 오래 해가지고 이거 이제 손에 무게감이나 그런 게 다 익어서 그냥 안 달고도 할 수 있어요. 온 몸으로 익혀낸 맛이기에 손이 저울이라는 주인장 때문에 변함없는 추억의 맛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49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맛을 지켜올 수 있었던 또 다른 비결이 있다는데요. 바로 어릴 적 부모님 손에 이끌려왔다가 지금은 자녀들을 이끌고 꾸준히 찾아주는 단골 손님들입니다. 어릴 적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 있어 생각이 날 때면 이곳을 꼭 찾아온답니다.